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며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돌아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가? 사울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긴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가 한 행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그 전쟁이 마치 자기가 왕으로서 진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에요. 왜?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저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얼굴을 보일 때 저들이 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붙인 것이고 우리가 가겠다 이러면 아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얼굴을 보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저들이 나온다 그러면서 오라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들 우리에게 이제 붙이신다.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붙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히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이 저들 우리에게 붙였으니 이제 나갑시다 라고 진군한 게 아니라 둘이서 그들을 이기겠다고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정말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이 말은 사람의 능력에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사는 모든 삶이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 전쟁은 흑백의 전쟁이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의 전쟁이에요. 내가 사단에게 속하여서 어둠 가운데 속하였고 사단의 종이 되었던 자,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승리하며 살게끔 하여 주셨어요.
믿는 믿음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죄와 사망에 속한 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그의 자녀된 자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며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에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신다면 이긴다라는 거. 그래서 그가 나아간 것이고 결국은 그 전쟁에 사울이 뒤늦게 동참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사울이 그 전쟁에서 막 이기니까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전쟁을 이기고 있구나. 저들을 다 진멸을 하겠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다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렇게 의기충천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잘 되면은 뭔가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승리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이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 후차적인 요인이 뭐냐면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려고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거든요.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을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하고 부르면 왜 불러? 예수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 예수님 나는 이게 부족하지만 이런 거 도와주세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좋아라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건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내 열심으로 막 뭔가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열심을 내고 뭐 거기서 뭘 하다 보니까 여기 감투가 자꾸 붙어서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변치 말아야 될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은혜 사건 속에서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겸손한 상태예요. 주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늘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 그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생각이 나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 내 자리라. 늘 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그래서 늘 기도할 때도 예수님 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내 자리고 나는 절대로 그 자리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예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자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사건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한순간도 없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감동이 어느 날 없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아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냐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 촛대와 함께 한다는 거는 촛대는 일곱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건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성령으로 임하고 네가 이제 믿음으로 나를 영접했고 내 안에서 네가 이제 나의 자녀, 내 백성이 되어졌고 나의 교회가 되어져서 내 영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끄는데 어느 날 네가 이제는 내 영을 의지하지 않냐고 네 의를 의지하고 네 열심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 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육체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은 다른 사람인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요나단과 사울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처음에는 내게 있었지만 그 다음에 사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기고 뭔가 잘 되고 나면 자 우리가 이제 하자 하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빠진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다 승리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실 테니 우리가 이제 나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동쩔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누구 생각대로? 왕의 생각대로 하소서. 그럴 때 제사장이 이제 와서 말리는 거야. 왕이여,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서 물어야 하지 않겠나이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해야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있으니까 여호와께 가서 물읍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래 가자 여호와 앞에 가서 물은 거예요. 벌써 이미 사울은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추격하리까 말리까 이스라엘의 손에 저들을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왜 대답을 안 하실까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하고 하나님을 뒤에 불러온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들이 어떤 자세로 나아가냐면 내 욕심과 내 마음이 먼저 있고 그리고 주님께 이것을 얻고자 기도할 때 이 모습이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두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는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내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 내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뭘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 것이 없는 자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예수님이지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자도 아니요 이것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을 내가 물리치고 내가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적을 물리치실 거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셔야만 되는 거지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내 생각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사단이 찾아오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잘못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한 사람들이 잘못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고 해서 그 길을 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 이거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거를 잘못한 사람들이 뭐냐면 아예 주님 앞에 이런 건 구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예요? 너희가 그 나라 먼저 의를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염려하고 그걸 구하지 말라라는 말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요.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걸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하니까 당연히 주시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육체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찾고 그분 앞에 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육체에 필요한 거 구하되
내 욕심으로 구하고 그 육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육체에 초점이 맞춰서 구하는 건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예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땅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삶을 사는데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예수님 앞에 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지혜 주세요. 또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내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구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냐 나냐 영의 생각으로 구하느냐 육의 생각으로 구하느냐 요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구하였지만 그의 중심이 이미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의 중심이 되어진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울이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너희들 일로 다 와봐. 이제 여호와께서 대답을 안 해 하시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이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어. 38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사울이 한 말, 누구도 아무 음식도 전쟁에 있는 동안에 먹지 말라 한 명령한 이 말씀. 이것은 사울이 세운 법이잖아요. 왕이 말한 거니까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세상 법일지라도 지켜야 되어진 게 왕이 준 법이에요. 그 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온 법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온 계명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준 계명이지만 그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거든요. 육체의 예법은 항상 우리한테 올 때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도록 우리를 늘 정죄하고 참소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 앞에서는 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사울도 지금 이 법을 주면서 그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율법의 역할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이 죄가 왔는지 내 아들 요나단일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왜? 요나단이 그걸 먹은 걸 알거든.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요나단은 나와 이쪽으로 오자. 사울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 백성 중에 누군가가 먹었을 것이고 요나단과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누었는데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은 죄가 누구에게 있든지 그 모든 사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여호와 앞에 맹세하기를 두려움 없이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음의 위치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죽으리라 말했지만 요나단에게 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거죠. 그랬는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첫째는 이 사울이 한 맹세와 같이 우리는 함부로 내 입으로 맹세하는 걸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맹세하는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땅에 있고 이 말은 하늘부터 땅까지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람인 네가 한다 만다라는 맹세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그 예루살렘 성전도 곧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큰 임금의 성임이라. 큰 임금이 누구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멘. 내가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야. 근데 내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죠. 그러니까 내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나는 따르는 그의 일꾼일 뿐이지 내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맹세하고 주장할 자세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법을 정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묻으려고도 하지 않냐고 자기가 정한 법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진멸하는 그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또 나라는 이름으로도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는 하나님 것이라 그랬고 또 그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된 자도 예수님 거라 그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를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맹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는 우리 원수라는 건 나를 대적하는 원수랬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그가 죽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그도 사랑하고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어 마땅하다라고 원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그와 같아야 되고 할렐루야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너무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40절에 이쪽 저쪽을 나눴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쪽에 왔고 백성들은 그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 실상을 여호와께 아뢰면서 실상을 보이소서 했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고 백성은 면했어요. 사울이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뽑으라 하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아비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을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하고자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 그런데 요나단이 뽑힌 자가 됐어요. 자, 이 말을 보면 뭔가 묘한 느낌이 여기서 올 거예요. 이 요나단이 내가 행한 것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로 꿀을 조금 먹었을 뿐이지만 왕이 그렇게 명령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 요나단의 자세는 뭐냐면 자기가 그걸로 죽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왕이 정한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나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왕이 정한 법 앞에 그대로 따라서 자기 목숨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맹세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법에 아들 예수가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죄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법으로 정하셨어요.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정했어요. 요나단이 범죄한 자가 되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그 죄 속한 자가 되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인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아가서 블레셋을 진멸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믿음의 상징이라면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주 예수의 말씀에 십자가의 사랑을 먹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먹고 그 사랑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죠. 그런데 율법은 내 죄를 여전히 정죄하고 나를 참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정한 법은 요나단을 죽게 만들어.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나와요? 요나단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나니 45절 말씀이에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다. 그래서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왜? 그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진멸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요. 사울도 그를 죽일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떤 일이 되어져요? 성경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에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 이 사건. 요나단은 믿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사울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율법,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은 내 안에서 나에게 너는 이런 죄가 있잖아, 너는 이런 죄가 있잖아, 너는 이게 잘못했잖아 계속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신 이것을 내가 믿을 때에 나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영원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믿음이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한 거예요. 그 블레셋을 진멸하는 일에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먹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해서 정죄할 율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체의 법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능히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는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미움을 받게 되어져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육체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육체 율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육체는 멸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육체의 문제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상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능히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내 심령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세시고 아시는 분이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정말 온전히 너의 주인이 되어졌다면 반드시 너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이 그때 팔렸나 봐요. 이 가격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이 그 가격에 그게 팔리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그 돈이 되는 거예요. 달러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뭐 주가 시세가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참새를 먹이로 얻고 오고 그리고 그거를 장사를 해서 팔기 위해서 잡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내 손에 무엇을 내가 얻고자 해도, 물질을 얻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물질이 필요한 만큼 내 손에 들어오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너의 살고 죽음이 예수 손에 있다라는 거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주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여호와 우리 주 예수만을 의지해라. 믿음의 길을 가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승리로 이끈 건 요나단의 믿음이지 사울의 군사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밤에 저들을 가서 치리까 다 저들을 이제 멸망시켜서 아침까지 한 명도 남겨놓지 않으리까 내가 이제는 싸울 수 있겠습니다. 으쌰 으쌰 으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의로 네 용기로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요나단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어저께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내 심령에 주인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물질을 줄 수도 있는 분이고 걷어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하늘을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여호와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이 사울의 법도 건드릴 수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어떠한 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 세상의 임금이 만든 법, 그 어떠한 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 누구도 내 목숨을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라고 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게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의 보호함을 입는 믿음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다 지키고 있어도 한순간에 다 털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부자에게 한 거예요. 네가 곡식을 다 쌓고, 자 이제 내가 다 쌓았으니 이제 먹고 쉬고 놀자. 네 명혼을 내가 취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살고 죽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세요. 건성의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살고 죽음이 그분의 손에 있고 내 전쟁의 승리하고 패배함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앞길의 장애는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어요. 요나단이 함께 했을 때 두 명이 나가서 25명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서 승리하며 나아간 것처럼, 그런데 그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한 것이지 사울의 능력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나의 승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누구도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근이 온다, 적신이 온다, 칼이 온다,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단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로마의 법정에 쓸 때까지 결단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서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됨에 죽은 거죠.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이 두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두고자 하시면 누구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취해가고자 하시면 누구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하느냐?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 주님의 그 손 안에 있는 믿음, 그 품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육적인 생각이 없이 영적인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육으로는 어떤 승리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의 이 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께서 법을 정하시고도 그 법을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당신이 직접 그 법을 지키시고 당신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인생이 그것 때문에 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멸망에 처하고 사망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그 몸에 짊어지시고 이제는 그 죽음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영광,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 이름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누리고 누려서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누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모든 자들이 알고 예수님께로 다 나와서 한 사람도 멸망에 받지 않냐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모습 갖지 마세요. 참 실상의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육에 대한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은 영의 마음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진군하는 자,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다 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예수님과의 연합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이 내게서 날마다 나타나기만을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그냥 죽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께만 맡깁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하늘의 지혜로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그 구원의 능력을 또 찬송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 전쟁을 치르는 삶에서 내가 무슨 전쟁을 싸우고 내가 주님 이거 하리까 말이까 아니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열심히 맡기시면 돼요. 예수님 하세요.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가 이런 거예요. 모든 문제 보따리 다 갖다 그분 앞에 맡기고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나는 이거 못해요. 예수님 내가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묻고 주신 지혜와 그렇게 받아서 그대로 하면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니까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응답을 그래서 늘 모든 순간에 받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100% 완성이에요. 잘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줍지 않게 하려다 보면 잘못 투성이가 돼서 회개할 거리밖에 안 남아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먹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시고 다 일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 가르쳐주시고 하나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고 정말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회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안에 있기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거하며 예수님 안에서 늘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이 곧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하나님과 한 영들과의 전쟁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지혜와 권세를 주셨고 그 능력의 이름을 주셨고 만왕의 왕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예수 그 이름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시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시며 우리 육체의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능력의 주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